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승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아가페 공동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전주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두 개인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죠.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죠. 또 친구들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는 필레오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스트록의 사랑, 다양한 사랑이 헬라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인간이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하루 만에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게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그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른 그 절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요.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준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엄청난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가진 마귀를 완전히 박살 내셨죠. 이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절대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1번 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 바리새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613가지의 그 계명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도 논쟁이 있어요. 뭐가 최우선순위 계명, 개명, 이냐 라비들마다 학자들마다 뭐다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한 겁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최제되는 계명이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 강단 말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요, 굉장히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나는 아직 이런 수준이 안 됐는데, 강단에서는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또 아가페의 공동체를 실어내라, 말씀하는데 잘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엄청난 영작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거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드, 인만을, 원네스,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 우선순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뭐든지요,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 나만 받고, 아, 나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요, 이 은혜는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내가 받은 엄청난 축복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보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주권이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경제와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제주권이 있죠. 나 자신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교 의식, 그 다음에 교만, 이걸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비하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안 되고, 내 수준이 이러고, 내 꼬라지가 이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지,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기 자신을요 복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될 때 상대방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스펙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격 성격도 안 좋아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막 제자가 됐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짜 3년 후에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단한 번의 설교로 3천명 단한 번의 설교로 5천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눈이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모두 까기 와, 저희 다 잘해요 모두 까기는 저희 너무 잘합니다. 다 보면요.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어요. 뭔가 섭섭하게 했습니까? 뭔가 나를 잘못하게 하는 괴롭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 선후배들이 있습니까? 까는 거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함부로 뒷담화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모두 품기. 모든 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아가페의 공동체를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 어떤 현장에서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인간은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모두가 느껴요. 아, 이런 한계, 나의 한계, 참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니네 안에 잠재력이 있다. 엄청난 너 안에 슈퍼히어로가 있다. 너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신이 될수 있다. 어떻게 명상을 해라. 명상을 하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라. 그게 세상에 지금 흐르고 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상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그 영적인 잠재력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끌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은 시간이 회복되시고, 깊은 묵상을 회복하시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장소까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어요. 모세는 호랩산에서,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그발 강가에서,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조용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집중, 우리 알죠?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분열과 분산, 저희는요, 지금 분열과 분산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 만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엄청납니다 100년 전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보의 양이 차원이 다르게 많아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분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봐도 스마트폰이 수시로 울려됩니다 카톡이 울려되고요 전화가 울려되고요 우리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 경우는요 뭐 SNS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다음에 댓글을 달았는지 그것까지 수시로 올리는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성부 하나님, 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보유과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간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도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있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이죠. 이 영적인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요. 무서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에 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네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삼가하였도다. 초대교회의 무서운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영지주의라 표현합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육신은 더럽다. 악하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더럽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의 영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육신은 이미 더러우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아, 예수를, 뭐, 술을 먹고 마시고 뭐 음란하고 안 하고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불신자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럼 우리는요.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 부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너는 막 살아도 돼. 마약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굉장히 음란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요즘 애들한테 혼전 순결 얘기하면요. 뭐 그런 따분한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합니다. 하물며 교사들 중에, 하물며 지금 우리 어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 애들한테는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맞는 기준을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야근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그래도 잘 해야 돼, 피임 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기준을 가리켜요.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이단사상 유혹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는 뇌에 집중이죠. 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뇌에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할때 나타나는 역할들,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올바른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지금 내 상황은 뭐 경제 통장에 잔고가 모자릅니까? 사업이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집중을 하면요. 상황을 초월하는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호흡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요. 뇌사 상태가 빠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 호흡을 5분 동안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사 상태가 되죠. 반대로 산소가 우리 뇌에 충분하게 공급된다. 엄청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나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엄청난 집중력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재창조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환란과 역광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뇌에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각인이 돼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영혼의 각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 0편 103편 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나의 배경이 깨달아져요. 나의 배경,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영적인 파워가 다르겠죠. 그냥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나의 배경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전사가 파송되는 것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그 파워의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편집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신학교 나오고 공부 잘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그 분별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한때 엄청난 기도의 양과 말씀의 집중 속으로 깊은 시간 속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도요,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편집이 무엇입니까? 기도 편집은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그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문,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원내스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아니면 그냥 원내스만 된다. 먹고 마신다. 세상 동호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건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도 안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옷 깨끗하게 입고 앉았다 가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쉬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모든 사탄의 나라를 박살 내셨다. 2000년 전에 사탄 마귀는 완전히 치명상을 입고 지금 비틀거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세상에 직장생활하다가 사업에 문제 있어요 듣는 게다 세상적인 거예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다 듣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다 보면요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아 종이 호랑이구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부분은 알지만 날마다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만드셔야죠 얼마나 메시지가 우리가 풍부합니까 얼마나 우리 교단에서 또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영육 간의 그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뭐 묵상, 깊은 운동, 얼마나 이 영육간의 균형이 대단합니까? 왜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무너지면요 영적으로도 무너져요. 그래서 영육간의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편집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와 전도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아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처럼 아가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말씀 결론으로 모두 품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모두 품는 게 뭐냐? 저는 팩트 체크와 팩트 그 어, 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점 팩트를 말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건는 폭력이 되고 어떤 건 체크 사람이 변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면요, 저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뭐야? 아, 이건 성경적으로 아닌데 왜 저러고 계실까? 왜 저렇게 섞고 계실까? 그걸 가지고 즉시로 얘기한다. 폭력이 됩니다. 한번 직시로 내가 감정이 탁 올라와 가지고 즉시로 얘기하실 때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오히려 악감정을 품고 튕겨 버리죠. 그게 사람의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 근데 딱 내가 아 저건 아닌데 저분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막 말하고 싶어요. 우리 그 본성은 지금 당장 말해야 내가 시원해요. 근데 한번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냐, 사랑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냐.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다. 결론이 나시면요. 그럼 그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들어가셔야죠. 마지막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편집이 간절한 기도예 한마디로 간절하면요, 우리는요. 24시 됩니다. 24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왜 우리가 24 기도 메시지는 24 기도하면서 24가 안 됩니까? 안 간절해요, 별로.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24니까 24. 간절하면요, 24 되어집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챔피언들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 엄청나죠. 요셉 와 세계 보고만 하죠. 다윗 엄청난 영성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아닙니까? 뭐 엘리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성경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문제 오면요 똑같이 낙심하고요. 문제 오면 똑같이 무너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너, 완전 물증 걸려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전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완전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게 남겨놨다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믿음의 챔피언들과 우리의 차이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에게 다른 건그 간절한 기도, 언약 붙잡는 24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건, 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기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절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깊은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살아납니다. 깊은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깊은 묵상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음식도요. 너무나 밀가루, 패스트푸드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깊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또 깊은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